다음은 응급상황, 이머전시. 응급상황에서 우리의 주요 업무는 이러한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을 보조해주는, 어시스트하는 업무가 바로 우리의 업무가 되겠죠. 하지만 이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비품이 무엇인지, 의료진이 원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원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경우는 저희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즉, 적절한 간호처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머전시 컷에 어떠한 비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병동마다 이러한 이머전시 컷이 있죠. 이머전시 컷. 이 이머전시 컷은 어떤 상황에서 바로 카디아 어레스트, 심정지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되어 있는 비품으로서 카디아 어레스트, 심정지. 카디아 어레스트, 응급 상황을 의미하죠. 더 이상 심장이 박동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시행하는 시행법을 바로 CPR이라고 하죠. 카디오 펄모너리 리서시테이션, CPR, 카디오 펄모너리 리서시테이션의 약어로서 심폐소생술, 카디오 심장, 펄모너리 폐, 리서시테이션 소생술. 그래서 CPR은 심폐소생술을 의미하죠. 카디악 어레스트 상황에서 CPR,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계가 있죠. 바로 그 기계는 자동 제세동기, 약어로 보통 AED, 간략하게 AED라고 하는데, 이 AED는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의 약어입니다. 자동 제해동기, 간단하게 AED로 부르시면 되죠. 카디아 어레스트, 심정지 상황에서 CPR, 심폐소생술을 시술하기 위해 자동 제해동기인 AED를 사용하죠. 그리고 또한 이 이머전시 카트, 이머전시 트롤리, 이 이머전시 트롤리의 내용물을 아셔야 합니다. 어떠한 칸에 어떠한 비품이 있는지 각 병원이나 병동에 따라 그 병원이나 병동의 특수 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비품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도 확보를 위한 비품, 기도 AOA를 확보하기 위한 비품을 준비하고 또한 호흡, respiration. 레스피레이션을 도와주는 비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응급, 이머전시, 응급약품, 또한 체혈하기 위한 비품들, 그리고 IV셋. 이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이 IV 폴더가 보이죠? 이 IV셋, 그리고 기타. 건전지나 후레쉬 등 다양한 기타 물품들을 정리해 주겠죠. 이 이머전시 카트에. 그래서 각 병원마다, 병동마다 이머전시 카트에 이 1층은 어떤 비품이 있고, 2층은 어떤 물품이 있고 등등을 기록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죠. 이 이머전시 카트 안에 있는 비품들은 항시 구비되어야겠죠. 이 CPR, 카디아 어레스트 심정지 상태를 대비하여서 CPR을 할수 있도록 이 이머전시 카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 확보를 위한 비품 중이 이머전시 카트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기구는 라링고. 라링고는 후두를 의미하죠. 라링스, 후두. 후두를 보는 스콥이란 단어는 전미사 스콥은 기구의 끝에 거울과 같은 현미경과 같은 기구가 달려 신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링고스콥은 라링스가 후두죠. 후두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구란 의미가 되겠죠. 라링고스콥, 후두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구. 그래서 라링고스콥. 라링고스코프는 후두경, 라링스, 후두, 스코프는 거울경을 의미하죠. 자, 이 라링고스코프, 여기에
RFV, 손으로 잡는 이 RFV, 이 부위를 홀더, 잡는다 해서 홀더라고 하고, 이 끝부리, 이 신체 내부로 들어가서 안에 들여다보는 이 부위를 이 끝을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블레이드. 자, 라링고스코프. 그러면은 비품을 확인하실 때이 라링고스코프에 홀더가 있는지, 그리고 각 사이즈에 따라 다른 블레이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사람에 따라 이 블레이드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두경 라링고스코프는 라링고스코프를 잡는 부위인 홀더와 그리고 여기에 접착하는 블레이드, 홀더와 블레이드로 나눕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는 모양에 따라 커브 모양이 있고 반듯한 모양으로 나뉘죠. 커브 모양과 스트레이트 블레이드로 나눕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블레이드를 여기에 접착할 때 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이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지 이 후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의 물품은 엔조 트라키아 튜브라고 하여 이 튜브를 의미합니다. 이 튜브라고 하는 엔조 트라키아 튜브, 엔도 트라키아 튜브가 있습니다. 엔도 트라키아 튜브. 이 엔도는 뭐뭐 안을 의미하는 접두사죠. 트라키는 기도, 그래서 기관 내에 삽입하는 튜브. 보통 이 튜브라고 하죠. 이 튜브. 이 튜브라고 하면은 기관 내에 삽입하는 튜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 내에 투입하는 이 튜브는 사이즈가 2.5에서 8.5 프렌치. 이 튜브의 사이즈를 FR 프렌치라고 합니다. 다양하게 구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이즈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기도 확보를 위한 이 튜브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한 스타일렛 이 끝부분이 이 안에 이 튜브 안으로 집어넣어서 삽입에 도움을 주는 기구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만일 이 튜브를 완전히 삽입하였다면 튜브의 끝부분,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즉, 발륜닝을 하기 위해서 시린지를 사용합니다. 시린지를 단순하게, 즉, 시린지 주사기를 단순하게 주사를 주기 위해 주사 물품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튜브 인서션, 튜브 삽입을 한 경우 튜브가 제 위치에서 몸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도톰하게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린지를 통해서 공기를 주입하여서. 자, 제가 카테차, 뉴치 소녀가 카테테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빠뜨린 것 같은데, 이 카테차, 이 요도에 카테타를 삽입하고 마지막 단계로 요도로 카테타가 삽입이 되어 있으면, 즉 카테타 끝으로 소변이 배출되면 이때는 교정을 시켜야 되겠죠. 고정을 시킬 때 바로 이 끝에 보통은 증류수, 10cc 정도의 증류수를 삽입하여 이렇게 발론으로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 발루닝 때문에 요도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이 카테타가 고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튜브도 이 튜브의 삿간을 마치고 난후이 튜브가 고정되도록, 신체 내에 고정돼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발루에 에어를, 공기를 시린지로 주입하여 발루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신체에 고정이 되겠죠.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비품으로는 에어웨이가 있습니다. 에어웨이, 에어는 공기, 웨이는 길, 즉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젖혀 이 기도를 완전히 확대해줘서 기도를 유지시켜주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에어웨이를 삽입합니다. 기도 확보 이해의 목적으로 이 에어웨이는 석션 시 활용될 수 있는데, 분비물이 많은 환자에 석션을 하기 위하여
에어웨이를 이렇게 삽입한 상태로 섭섭카테타를 에어웨이 안으로 삽입하여 석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인 환자나 혹은 내시경, 엔더스코피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에어웨이를 삽입하여 석션을 하게 되죠. 또한 이 에어웨이는 시저 환자, 즉 경련이 있는 환자, 즉 에필렙틱 환자인 경우 에어웨이로 첫 번째는 기도를 유지해주고 두 번째로는 혀를 깨무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기도 확보를 위한 비품 중에 에어웨이, 이 에어웨이의 활용도를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은 마우스피스, 마우스 입, 피스는 조각. 그래서 이 끝부분, 이 끝부분을 마우스피스라고 합니다. 네블라이저에서도 이렇게 입에 닿는 끝부분, 이러한 부분을 바로 마우스피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 프레셔, 혈압자, 혈압자를 의미하는 통 프레셔. 혀를 이렇게 아래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혀를 아래로 눌러줘서 이 내부를 보게 할수 있는 역할을 하죠. 보통 ENT에서 많이 사용하죠. 통 프레셔, 혈압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 확보를 위한 비품을 정리해 보았고, 다음으로는 호흡을 위한 비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렇죠. O2, 산소, O2가 있죠. 응급 상황에서는 이렇게 O2 탱크, 포탑을 이동 가능한 산소가 필요하겠죠. 포탑을 O2. 그리고 앰뷔백, 우리 영화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앰뷔백, 우리 보통 앰뷔로 짠다고 표현하죠. 응급 상황에서 이동하면서 의사 진들이나 간호 진들이 계속 이 앰뷔백을 누르면서 이동하는 경우 계속 이 앰뷔백을 이 녹색 부위를 계속 누르면서 가죠. 호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앰뷔백, 앰뷔를 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앰뷔백. 그리고 옥시전 마스크. 산소를 공급해주는 옥시전 마스크가 있고, 그리고 네사 캐뉼라, 코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네사 캐뉼라가 있습니다. 네사 캐뉼라. 호흡을 위한 비품, O2, 앰뷔백, O2 마스크, 네사 캐뉼라. 기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품과 호흡을 위한 비품.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마스터하셨습니다. 이 내용들 이외에 응급 상황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등, 그리고 체열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비품 등, 다양한 비품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후 여러분이 근무 환경에 따라, 각 병원에 따라, 각 병동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과 비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세요.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오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간호 처치 영어를 마무리 짓겠습니다.